이렇게 뭔가 방송 키게 될지 몰랐네. 안녕하세요. 맞아, 복층이야. 완전 예쁘지? 여기도 이렇게 내가 잘수 있게 있고, 여기 그때 말했던 회전목마. 내가 싶을 때마다 이 노래를. 이거 너크레드님이 나한테 쓰레기라고 했던. 아, 5,000원짜리 아니라고. 이거 그더 비싼 거야. 이거 5만 원짜리. 아니야. 아니야. 오늘만 쉬고 저 내일은 킬 거예요. 뭐킬 수는 있는데 아, 막 게임할 컨디션이 아니어가지고. 얼마 전에 내가 막밥 먹을 때 자꾸 숨이 찬다 그랬잖아. 진료 예약 오늘 전화하니까 진료 오래서 받아서 내일 오라고 하길래. 나도 오늘 병원 가니까 그러더라. 코로나 검사하라고 하더라고. 근데 코로나는 열나야 되잖아. 열나고 기침나야 코로나 아니야? 이것도 코로나 증상인가? 근데 기침이랑 콧물이랑 열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 코로나는 아닐 것 같은데. 약간 누워서 숨이 찬 거는 심장 쪽이 있을 수도 있고, 약간 폐 쪽도 있고, 그리고 위염 식도염이 있으면. 아, 내가 의심되는 건 약간 위염 식도염 때문에 약간 그런 증상이 있나 싶은 건데. 나 왜냐면은 나 쉬는 날 편집자님들이랑 같이 신길동 매운 짬뽕 그거 먹으러 갔거든. 그거 먹고 와서 집에 와서 급격하게 그게 안 좋아진 거 보면은 약간 위가 터져서 그런 걸 수도 있어. 생얼. 여기라니. 영차. 아, 니네가 대신해. 으이샤. 아이, 귀여워. 여러분 좋아하는 코코넛이 이거 보여줘야지. 사사사. 좋대. 근데 얘는 조금만 건드리면 도망간다. 아, 엄청 싫어해. 매워야 왜? 코코는 안 그런데 코코는 으이샤 좋아하는. 깜짝이야. 아, 코코야, 엄마 아파. 집에 코로나 키트 있는데 한번 해봐야겠다. 키트 있어 집에. 키트 하나 있는데 코로나는 절대 아닐 거라 생각했어. 왜냐면은 감기 기운이 아니어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코로나는 절대 아니고. 나는 슈팡체야. 무슨 자꾸 코로나래. 난 슈팡체라서 코로나 안 걸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코로나 아니라고 빡빡하겠다. 코로나 나오면 너무 웃기겠다. 알고 보니까 코로나였어. 이거 딱 코로나 키트 가져올 테니까 얘네랑 놀고 있어. 안 세워진다. 변수인데? 쟤는 나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나 고수야 이제 할줄 알아. 절대 아닌데. 아 진짜. 왜 아니냐고 생각하냐고? 나는 슈팡체니까. 아, 나는 슈팡체니까 걸릴 수가 없어. 지금까지 안 걸린 거면 슈팡체가 확실합니다, 여러분. 진짜 코코하네. 내가 닿는 것 같아. 놀고 싶다 검은색 별. 이미 19개월 연속 구독 중입니다. 안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세게 찔러. 아, 이거 면봉이 너무 두꺼워. 코로나인가? 코로나인가? 이제 기침하기 시작하는 건가? 괜히. 진심으로. 아, 화장 좀 하지. 아, 나가 이 자식아, 나가. 아, 원래 그냥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냥 예쁜 모습도 보여주고. 아, 이것 봐. 이제 돈 아깝다 그랬지. 아, 진짜 내 코로나 아니라니까. 더 깊숙이 넣으면. 아까도 야, 내 너무 치사하게 찔러서 피나는 거못 봤어? 철수야, 팝송 좀 들어봐.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철수가. 잠깐만, 철수한테 말 터졌는데. 철수야, 철수야, 팝송 틀어줘. 1분 2회만 가능해요. 아, 왜 1분만 들어줘?
로그인 풀려가지고 1분만 내려. 짜고 짜고 그냥 틀어주지. 목소리 저거 누구냐고? 카카오인데 언니가 철수를 바꿔놨어. 내가 바꾸는 게 아니라 귀여워. 저기는 창고야. 내 캐리어랑 저기 보면 삼뚝도 있고 이게 고양이들 더울 때 올라가 있는 대리석. 어, 대리석이야. 이게 더위를 많이 타가지고. 아니 손이 뭐가 손이야? 혓바닥이 더워? 아 멜론 저거 신경 쓰여가지고 끌어가야겠다. 철수야 조용히 해. 그래 여러분 가자. 그렇게 오늘은 이렇게 휴방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고 오늘까지만 쉬고 내일은 병원 갔다가 좀 컨디션 좋게 해가지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슝. 안녕하세요 여러분. 병원 잘 다녀왔어. 그 의사 선생님이 담배 피네. 아니요. 술 먹네. 아니요. 커피 마시네. 아니요. 아, 세 개 다 안 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심전도도 같이 해봤거든. 심전도도 했는데 심전도도 완전 정상이네.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원인을 못 찾았어. 그래서 혹시 제가 그 얼마 전에 진짜 엄청 매운 걸 먹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나요? 라고 하니까 아 그렇진 않은데 그래도 식도염약도 하나 더 지어주겠대. 식도염약이랑 그 안정제 같은 약간 그런 거랑 두 개 딱 받아왔고 근데 먹었는데 좀 반응이 없어. 근데 정신적인 문제이기에는 하루 종일 그래 진짜. 폐가 진짜 깨끗하대. 너무 깨끗하대. 폐 뭐 아무것도 없대. 아니 근데 나는 대학병원을 그렇게 가는지 몰랐어. 지방에 있을 때는 좀 큰 병원 가야지 약간 그런 검사를 해준단 말이야 이것저것.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무작정 큰 병원 가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너무 큰 병원을 검색했나봐. 예약하시려면 뭐 소견서 있어야 된다길래 어씨 왜 소견서 왜 필요. 그냥 그게 막연하게 별 생각이 없었어. 근데 나중에 아이 딱 인터넷 찾아보니까 진짜 큰 병원 가려면은 뭐 의사가 뭐 이상이 있다 그래야지 그 대학병원 가가지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거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큰 병원을 생각했는데 이제 한 중간쯤 되는 병원 가가지고 이것저것 검사해가지고 약만 좀 지어왔어. 이번에도 하나 배웠다. 왜냐면 내가 병원 갈 일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몰랐어. 아 그런가. 아 그런가. 공기가 달라서 그런가. 아 이 공기 좋은 데로 다시 이사 가야겠는가. 나이 들면 한두 군데씩 아프기 시작합니다. 뒤질래?